성태야, 성태야. 자, 저 오늘 굿자 잡습니다. 할 수 있다. 나 너 미치겠어 진짜. 이걸 안 돼. 이걸 아니야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복입니다. 2년 만에 왕손장어 타러 왔어요. 히트! 오, 대공우도! 아이고, 대공은 아니다. 낚싯대가 연질인가 봐. 전국항 왕손장어 2년 만에 탔는데 전 여기서 7자어바 두 마리 해가지고 개인 기록 갖고 있습니다. 아직 8자는 못 잡아봤어. 지금 모터홀 레드나 빨퍼리 잘 먹혀요. 이미 빨퍼리 한 마리 올라왔어. 빨간 등에 배는 노란색 털 들어간 거 그걸로 두 마리 잡으셨어요? 아니야. 아, 걸렸어. 저는 걸렸어. 로프. 로프. 어? 어. 각자 도생이야, 인마. 아, 너 네가 광따가 몇 년인데, 자식이. 아, 아빠 터졌어. 아, 참. 어이가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원줄을 1호를 갖고 왔더니 그냥 터져버리네. 오, 야, 나왔어, 와. 손태, 저게 7자 오버야. 아, 선장님, 오늘 인상좀 피시는데? 와. 아들, 우리 두 번째 입질이었는데. 내가 팍 까버려, 그냥. 이 오빠가 이렇게 미간에 힘들어가게 하면 안 돼, 진짜. 아, 짜식이 아니고 이 사람아. 야, 감아봐. 감겨? 감겨. 선장님. 잡았어. 어? 야, 대물이었는데 이거 진짜. 잘했어. 어쩔 수 없어. 감아봐. 와, 이거 큰 건데, 진짜. 미끼, 아빠 미끼 바꿔. 왜? 바꿔. 그 뭐? 초록색 패스 같은 거. 봐봐. 이거. 너 저기 아니야? 밧줄? 아니야. 감겼다니까. 어, 감겼지? 그거 끌고 잡아당긴 거잖아. 맞아. 맞아. 어, 아빠. 근데 침질도 제대로 했는데. 봐봐, 이거 찌꾼 거. 어, 와, 맞다. 와, 큰 건데, 진짜. 와, 이거 진짜 무조건 7자 오바야. 선장님이 8자라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제가 잡으면 되지. 와, 씨. 8자다. 아, 70. 아까는 비슷하네. 와, 진짜. 또 내 건데. 저 녀석이 지금 힘들어, 되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파란바다님, 낙고가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네, 낙고 잘생겼어요. 이쯤에서 달봉이가 자주 하는 멘트가 있죠. 잘생긴 분이 꽉 치는데. 아, 저 친구가 요즘에, 자, 이벤트 거의 끝나갔죠? 자, 히트했죠? 선장님! 나 잡았어. 오, 잡았어. 작아, 근데. 근데 작아. 아우,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 잡네, 이거. 어메, 놀래미 아니야? 어? 이게. 아니, 아쉬워도, 이벤트 걸려있어서. 무조건 재야 돼, 이거. 호태야, 봤냐? 아빠는 막 이거 횟감 잡는 사람이야, 자식아. 방생할 때 하더라도 무조건 정확하게 재야 돼. 이 정도면, 어? 면방생이잖아. 39? 자, 꽝 누가 쓰셨어, 꽝. 어? 꽝. 무조건 탈락이시죠, 꽝은? 우리 아들, 5자 한 마리만 잡아. 야, 35야, 자식이. 법적 방생 사이즈가 35인데, 자식이. 왜 니 맘대로 방생 사이즈를 모르네, 자식이. 높이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님. 저 꽝이 아니야. 자, 천알물이죠? 지금 9시 34분. 달려, 형님. 또 한치도 텅스텐에. 아, 씨. 왔어? 진짜로? 기다리면 되는데. 2초 기다렸어. 어, 2초 기다렸어? 아, 이제 30분이
밥 먹고 나서. 그때까진 간조야 간조. 김은길님 오늘의 성태에게 믿음이 가네요. 에? 얘 지금 못 잡고 있어. 바람바다님 성태가 더 큰 거 잡는다에 한 표. 에이. 얜 벌써 한 마리 빠뜨렸어요. 바람바다님 성태 핑크로. 아유 패스. 싫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아니야 한번 바꿔보라고 할까? 성태야 핑크를 추천하신댄다. 나 이거 한번 써볼까? 어 그래. 아빠는 금색 펄 한번 써볼게. 말도 안 되게 금색 펄 테일웜. 안 떨어지게 보시네. 천천히 먹어 아들. 11시 10분 내가 보기에 성태는 오늘 성태야 지금 핑크 먹을 것 같아. 핑크 핑크 해가 어스물하게 떴지. 현재 39cm짜리 한 마리 했습니다. 뿌듯합니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지? 이 우리가 먼저 찍고 있는 거야. 그럼 그래, 맨 앞으로 가도 되지. 자 두 마리죠? 두 마리죠? 아빠 이거 텅이야? 후두둑이야. 뭘까 선장님? 우럭인가? 제가 팔자 잡을 팔자가 아니에요. 잡으셔야죠. 네. 어쨌든 이거 계측은 하고 살려줘야 돼. 도다리라고 해도. 자 보셨죠? 도다리라고 해도 이거 항상 할 건데 사이즈 재보고. 엄청 커 보이죠? 자자자 5초 이상은 지켜보라고 했어 회장님이. 깻잎을 잡았어. 야 넌 높이시야 엄마. 뭐 깻잎 자꾸 뭐 잡고서 그런 소리해 짜식. 이미 벌렸는데 34 정도 되겠다. 34. 자 살려줄게요. 34. 여러분들이 이 짜릿한 손맛을 아시나. 아 성태님 광어는 고패질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죽은 고기처럼 하고 기다리면 사고 크게 칠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럭은 홍콩을 자주 해도 깔짝깔짝 하는 것 때문에 지 영역에 들어면 먹어. 근데 광어는 살짝 들고 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자신 없으면 질질 끌고 가야 되는데 질질 끌고 가다 보면은 두두두두 땅 때리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갖고 살짝 들고 가는 게 좋아. 아빠처럼 콩 찍고 조금 들었다 다시 콩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 형태야 그냥 바닥에 대고 질질 끌고 가 그냥. 질질 끌다가 한번 사고 쳐보자. 입질 갔다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챔질하는 거야. 최근에 다시 데리고 다녀서 그런지 애가 감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시간 날짜만 잘 맞추시면 돼. 성태야 자 작들애들 마 너 꽝인 줄 알았어 짜식아. 삼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데 짜식아. 4자만 되자. 4자는 되지 않겠니? 성태야? 야 면방은 되겠다 엄마 그래도. 야 너 선장님하고 사이즈 꼭 재봐야 된다 방생할 때 하더라도. 37? 37 좋아요. 드디어 한 마리 축하. 고기만 남으면 이렇게 재미지죠. 있어 성태야 집중하세요. 오우 55 60은 6자는 되겠다. 6자 야 성태야 집중해. 성태 6자 할 수 있어요. 집중을 하고 있네요. 채 이쪽으로 왔어. 성태 이쪽으로 왔어.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성태야 감기지. 야 이거 먹이기 잘했다. 먹였어. 와 죽이네. 죽이지. 아우 여보 야야 너 큰일났다. 야 이거 진짜 어 아빠. 걸렸어. 오 살았어. 나 오늘 큰 맞았네. 껐어. 너 내가 무슨 꿈 꿨냐?
아니야 아직 다 뭐 얘기하지 마. 와 이 새끼 아 얘 얘 저 예지몽 꿨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냥 다 날아가. 와 진짜. 그 잡았어요. 와 크다 회 먹겠다. 준이님 조타릴링 은은 형 9자 잡으실 거예요. 성태 나이스샷 딱 까줘야지 막 6자 잡은 녀석이. 아. 아니 아따 이런 게 고기야. 야 이게 들고 있어봐. 야 싸우자. 여러분 한빛국장 형님 저 오늘 9자 잡습니다. 형님 아직 대략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형님 저 오늘 9자 잡습니다. 할 수 있다. 파란바다님 그거에 성태가 더 커졌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GY킴님 달봉이님 옆자리가 항상 잘 나와. 아 오늘 달봉이 구력의 날이고. 근데 아니야 제가 저 녀석한테 꿈값을 지불 안 했어. 항상 꿈값을 지불해야지 제게 되는데. 어 쟤가 진짜 뭐 더 큰 거 잡는 거 아니야? 아우씨 박씨 버저비터의 달인 달봉이 형 말로만. 아 지난번에 나 버저비터 했잖아. 44.66인가? 45cm 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환호를 받았는데. 저 4자 잡으면 안 돼 형님. 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이 사이에 낀 거네. 아, 저놈 6자 잡을 줄 몰랐어 진짜. 제일 맛있는 사이즈고 우리 어 근데 빵도 되게 좋아요. 회 많이 나오겠어. 지 엄마가 좋아하겠는데. 아씨 나도 저도 핑크 해볼까요 그러면. 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엄마. 그냥 아빠가 이제 컬러 바꿀 때가 돼갖고. 어 컬러 바꿀 때가 돼서 그런 거야. 와 점쟁이시네 진짜. 달봉님 제 말대로 핑크색 빨간 거 성태가 더 큰 거 잡는다. 와 대박. 아 마이크가 갑자기 안 됐으면 좋겠다. 리경스 기운 내세요. 움찔하지 않았냐? 리경스야? 너 그러다가 12일날 네가 성태 닮을 것 같지? 당신 팍 시그러질 수도 있어 자식. 혹시 아니야 그때 얘가 또 예지몽 하나 꼬갖고 아빠한테 팔을지? 리경스는 또 새대는 거야 그날. 리경스가 달봉이야! 그러면 이제 남들 귀에는 삐약! 뭐 이런 소리 째째째째 이런 소리도 들릴 수도 있는 거지. 파란바다님 성태 육자 하나 더 잡는데. 아유 틀리셨어요. 어 2대2지 2대2지 2대2 마리수는 내가 이겼어. 아니지 2대2인데 무슨. 야 아빠가 언제 마리수라고 그랬지 뭐 사이즈라고 했냐? 뭐 기적의 놀림 펼치고 있어. 김영국님 내가 무슨 멘탈이 나가. 아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제 멘탈이 나갈 수도 있는데 막시가 대신 저 욕받이 해주잖아요. 10분 동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초 아니 제가 굳이 뭐 화풀이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달봉이 형이 못 잡는 거야. 성태야 천천히 해. 그래도 네가 이겨. 뭐 이런 얘기는 이제 300초 먹을만하죠. 성태야 밧줄 있나 보다. 뭐? 성태야 이쪽으로. 야 이쪽으로. 야 이 아 진짜. 야 너 꿈 아빠한테 알려줬잖아 엄마. 아 나 진짜. 잡으시든가요. 안돼. 와 아빠 이 좀 큰 거 같은데. 아빠 큰. 히트. 어 있어. 천천히 넘기게 천천히. 이씨 너 이씨 진짜. 아주 천천히. 야 옆으로 쨘다. 그렇게 크진 않잖아. 어? 커. 조용히. 어? 와 씨 미치겠다 진짜 이거. 와 씨. 와, 나 미치겠어, 진짜.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진짜. 야, 씨. 초록색 아, 시끄러운 마, 이거. 나 아빠 핑크로 잡을 거야, 핑크로. 와, 미치겠다, 진짜, 이거. 와, 씨. 나 마스크 쓰고 있을게. 어, 미쳤어, 이거. 너 어디 가서 엄마 아들이라고 그래, 시켜. 아. 그래 그렇지. 어 아빠한테 배운 거지 그지. 74. 아, 내 기록보다 1cm도 없고. 야. 와 나 미치겠다 진짜. 뭐 편집장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 속 죽어 죽겠는데.
뭐? 어, 이거 아빠 이거 잡히지? 어어어 잡혀 잡혔어. 자자자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 가까이 가서 저 74cm 74cm 세비 하나는 더 꺼내. 아 싫어. 네가 알아서 꺼내 감마. 아 진짜 이거 가짜고 짜식아. 자 여러분 담배가 땡기네요. 여러분 광어다운 샷이 이겁니다. 바로 이게 그 태어나서 광따 몇 번 하지도 않은 녀석이 그 자리 좋게 지 애비가 추천해줘가지고 이쪽으로 온 것뿐이에요. 그래갖고 운 좋아서 잡을 수 있는 게 광어다운 샷입니다. 야 너 아가씨처럼 웃지마. 자식아 아빠 목 쉬려고 하잖아. 그리고 승자는 항상 그 관대해야 되는 거야 성태야. 어? 아니 그러니까 아빠한테 깐족거리지 말라고. 싫은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 자세와 웜 끼우고 매듭하고 이런 거 다 누구한테 나왔겠습니까 이게. 근간이 저예요 달봉이. 운부 실력이야. 운이 무슨 실력이야. 너만 그 어복 떨어지면 끝장이야 짜식아. 네. 한빛국장 형님 막판 뒤집기 가자. 저한테는 한빛국장 형님 뿐이야. 쭈님 달봉님 사자 하나 잡으셔서 말했으면. 쭈님 잘 갔다 와. 꼭 그래야만 했어? 성태야 대충해. 어 그래 박씨야 너도 한 번 더 갔다 와 인마. 근데 아드님보다도 저거 김영국님 잘 갔다 와. 김영국님 아 네보를 했더니 손가락이 무겁네 그냥. 아 무슨 웜이 잘 먹히나요 버클리 5인치 이걸로 이 녀석이 저 뭐요 74 60 잡았어요 이 녀석이. 그리고 빨간 펄에 잘 나왔습니다. 그 빨간 펄에 저기 39 37 나왔어요. 어 34인가? 아, 34 나왔구나. 네. 더 이상 큰 거를 잡을 순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안 데리고 올 거니까. 이제 광따는 저 혼자 다닐 거예요 이제. 아빠? 왜? 뭐 왜? 너무 안 된 맛 엄마. 너 헉 역시 아들을 삽으로 보자. 형님 제가 형님을 300초 드릴 순 없잖아요. 보일러도 아니고. 아 왜 형님까지. 동생들은 귀뚜라미 보일러니까 300초 팍팍 놔주는데 형님 그 형님 그러시면 안 돼. 아버님 잠깐. 어. 이제 피 빼는 작업 하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한 마리 더. 와 씨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아 미쳤어 진짜로. 야 왜 똑같은 놈인데 너무 무냐? 왜냐 내가 갈색으로 바꿨거든. 어, 나 미치겠어, 나 진짜 이거. 나. 선생님, 이거 대광어 아니야? 사장님, 줄 풀어주세요. 자. 야, 너 빨리 가서 재봐, 엄마, 저거. 어, 재고, 이거 확실히 앵글 잡아. 와, 뭐 미치겠어 진짜. 예, 예, 오늘 당할 수가 없어. 어? 아니야. 아, 오늘은 절대 살 줄 수 없어. 오늘 무조건 초밥이야. 그리고 너한테만 특별히 광어 껍질 튀김이야, 자식아. 성태 스승님한테 배워라 달봉님아. 어, 빨리 나갔다 와. 더블 스코어. 어, 장난감 안, 어, 장난감 안녕. 어, 전병윤님 낚시 실력이. 이러지들 마세요. 나 지친다 진짜. 아니 어떻게? 야 너 사이즈 재봐 그거. 에이. 적당히 비춰 엄마 자식아. 얼른 가 저리 가. 야 너 네 마리 잡았냐 오늘? 야 치사하게 이거 쓴다 그랬으면 이거 썼어야지 자식아. 또 갑자기 그 웜 바꾸는 게 어딨어 칼날을. 웜 바꾸는 건 사람 마음이야 사람 마음. 아, 저리 가 저리 가. 시끄럽다. 야 아빠한테 버저비터가 있어 엄마. 아빠 거 끊어먹지 말라고. 아 저도 6.5번 한 마리 잡고 싶다. 아 이거 2년 가는데 진짜. 아. 스마일님 성태여 광어 노하우 한 번. 운이 운이죠 운. 천평이 아이오닉스. 아, 너. 야 넌 이건 안 되겠다 진짜. 천평이 넌. 파란바다님 성태야 너만 파란바다님 우리 문제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자 5분 동안 생각 좀 하고 오세요.
아, 제가 원래 이 채팅 읽으면서 소통 잘한 녀석이거든요. 와, 오늘 채팅창 읽기가 무섭네 진짜. 성태군 원 바꿀 때 아빠한테도 원 바꾸는 거 알려드리자. 아, 형님들 빼고 얘들아 12일날 또 형 또 가. 청평이 12일 갈 때 성태군한테 아우 진짜 와, 저 청평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코를 내더니 오늘 어린날 아니고 어버이날은. 그렇죠. 아, 12일날은 저의 날이 될 겁니다 진짜로. 파란바다님 몸에서 담배 냄새 그래서 안 불러. 자, 아우 걸린 줄 알았어. 김용국님 오늘 방송 재미있네요. 종종 자주 들어올게요. 300초 자주 주세요. 컨셉에 만나게 해주세요. 김용국님 감사합니다. 박씨야, 성태야 보조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어깨 좀. 너 임마, 형이 오늘 너 기억할 거야 자식아. 줘봐 임마 자식아. 줘봐. 선장님은 하드캐리 성태가 멱살 잡고 오늘 왕선장호 했고 저한테는 불효자식이 됐네요. 손가락 해줬네. 이건 못 잡는 건 좀. 야 시끄러워 엄마 자식아. 니가 엄마 운빨 한번 있는 거지. 이리 와 자식. 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야, 고기 잡았다고 아빠까지 가리는 거냐? 아니야 자식. 응원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갈궈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다 기억할 거예요. 12일에 이벤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즐거웠네요 저도. 그렇죠? 네. 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자, 왜 오랜 시간 지켜봐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